짜짜짜.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눕방이라는 겁니다. 아이씨.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그 회사예요, 회사. 녹음실 겸 우리 회사인데, 네, 회사에 저 혼자 있어요. 일요일에. 근데 왜 이러냐, 이 조명이. 조명이 너무 이상해. 여기 또, 이렇게 있어야겠다. 네. 좀 초췌하죠? 좀 약간. 또, 24일부터, 우리, 그 코로나 2단계로 또 격상합니다. 참. 우울해 죽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저기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좀 편하긴 하겠다. 오, 이거 여기는 방송하는 것 같다. 진짜. 녹음실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못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오, 약간 진짜 그거 같아. BJ. 좋네. 예. 네. 오, 좋다. 여기 좀 괜찮죠? 예. 약간 BJ 같은데? 예, 배터리도 그렇고, 핸드폰 살라고 지금 했는데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아, 이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예약이 너무 많이 차있어서. 예,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뭐 이거 어떻게 왜 안 내려가나? 왜 안 내려가? 의자가? 왜 높아 이렇게? 나 앉은 게 작은데. 예,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심심해가지고 잠깐 켰어요. 집에 있으면은 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가 지금 집이 아니라 가지고. 회사라서 올해는 못하고 조금만 라이브 네, 가만히 있을게요. 좀만 라이브 하다가 네, 그러다 끌라고요. 아, 네, 이거 이 옷이 그거예요. 저 뭐야, 그 UFC 라이트 헤비급 정다운 선수 혹시 아시나요? 또 근데 좀 격투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주변 사람들 보면. 예, 근데 그 분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예. 협찬, 이쁘죠? 하덱스. 이쁘죠?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쁘더라고. 예.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두 장 받아서, 그저께 다른 거 입고, 오늘 이제 이거 입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쁘죠? 이게 이뻐. 아, 이 머리 괜찮나요? 이제 이거 한 2주 정도 있으면 또 자르러 가야 될 것 같아. 옆머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저분하게 삐져나오면은 이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 스피드 때부터 그냥, 감사합니다. 예. 백프린트가 뭐예요? 백프린트?
태훈 오빠 혼혈이죠. 천사와 인간의 혼혈. 어떻게 알았지? 아, 이게 뿌염. 아, 그럼 이거,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염색, 저 그냥 검은색으로, 그냥 원래 자연스러운 머리 색깔로 그냥 있으려고요. 왜냐면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머리, 그냥 검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스피드 7명의 재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재회를 하려면 뭐 또 회사 문제도 있고 서로 지금 다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와, 사람들 많이 들어오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팀입니다. 뭘 물음표를 하고 있어, 이씨. 형님 오늘 어디에요? 여기 지금 회사예요, 회사.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에 저 혼자 있어요. 예. 저희 회사 위치는 압구정이고요. 뭐 말씀하셔도 안 오실 거잖아, 다들. 지금 인스타 부사. 아, 그래요? 남친 자리예요? 오케이. 계속 그렇게 유지해 놓을게요. 오늘 뭐 먹어? 오, 안에 고양이 뒤집었어요? 오, 진짜 개소름. 아, 소름. 누구야? 아, 누구세요? 잠시만. 지훈님?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안에 고양이 뒤집은 거 어떻게 알았지? 오, 소름 돋는디? 뭐야? 여기 있는 거 아니요? 대박. 오, 깜짝 놀랐네. 오, 고양이 티. 오, 이거 귀엽긴 하죠. 예, 귀여워요. 아니, 이게 다 조명이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그림자 가지고 뭐 이래. 조명이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방송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손이 너무 힘들어. 아까 이렇게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을까요? 근데 회사가 너무 고요해서 이렇게 있을까요? 아, 미니, 물음표 하지 마요. 아, 이거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거치대 같은 거. 분명 아예 거치대 있었는데. 휴대폰을 바꾸는 게 좋을 듯요. 화질이 너무 구리구리하네요. 네 면상. 네 면상이 제일 구리구리해요. 열심히 좀 하세요, 태아씨. 예? 이 미친 사람아. 안 되겠다. 너 어디세요? 라이브 방송에 아이원님 초대. 아, 얘 또 거절할 것 같은데? 제가. 야, 담배 피워? 오, 안녕. 아이씨. 오, 아니, 이게, 때마다 그냥, 가차 바로 그냥 끝나버리네. 당신. 여보세요. 아이원 씨? 아이원 씨, 대답 좀 하세요, 대답. 말 안 하는 게 컨셉임. 아이. 오. 멋있겠다. 브이로그 감성. 아, 브이로그 감성. 내 얼굴은 한번 보여줘야지. 안경 쓰고 있어서 안 됨. 안경 쓰고 있어서 그래? 야, 여기 본집이야? 어디야? 본집이야? 본집. 야, 본집 그거 보여줘. 집. 가족들 있어서 안 됨. 오, 야, 그거, 야. 대하야, 계란 풀어, 계란. 나는 계란 안 품. 와. 이거 계란 풀어야 돼. 뭔 짓이야, 빨리 풀어. 계란 맛없어. 아니, 하나만 보여줘.
내가 먹을게. 계란 맛없어, 이씨. 라면에 물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적당해요, 여러분. 제가 라면 박사인데 지금 적당합니다. 야, 아주 잘 끓이는데. 나 1인, 나 라면 겁나 잘 끓임. 원래 라면은 나잖아. 라면 하면 난데. 그건 맞는데 1인분은 내가 더 잘 끓여. 혼자 하도 많이 먹어봐서. 맛있겠다. 근데 2인분 못 끓임. 계란 여만 없어요, 여러분. 야, 김치는 김치. 우리 집에 김치 없음. 반찬. 반찬 없어, 반찬? 오, 자꾸, 야, 잘 끓였어. 아이씨. 브이로그 감성. 응? 이거 브이로그 감성. 내가 마지막으로 너 한 입 먹는 거. 햇반? 오. 그거, 야, 그 대우 때 알지? 1분, 1분, 40초만 대워, 40초. 알지, 알지. 2분 다 대우면 안 돼. 야, 그렇게, 엄마, 너무 뜨겁지 않아? 1분? 응. 약간 너무 뜨겁게 먹으면 안 돼. 나도 브이로그 감성. 오. 야, 너 집이 바닥이 대리석이네. 요즘 다 이러지 않아? 어? 요즘 뭐 다 이런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닌데? 야, 요즘 야 어떤 가정집이 그렇게 대리석으로 돼 있어? 쉽지 않지. 아니야. 내 방 쪽은 또 나무 바닥이야. 와, 그거네. 그 찐나무. 요즘 다시 이러잖아. 널 죽여버려도 되냐? 요즘 다시 또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야, 약간 그 느낌인데? 그 지금 너가 얘기하는 거? 내가 네 좋아하면 안 되냐? 으이씨, 내가 너 좋아할 수 있잖아. 이거 아니야? 오, 좀 하는데? 그래. 에이씨, 왜 이렇게 좋다는 거잖아. 야, 그거, 나 그거 보여줘. 뭐? 너희 집 김치 맛있지? 아니, 김치 없어. 아, 맞네. 너희 집 그거지? 약간 양식 위주로 먹어가지고. 여기서 잘 살아서. 와, 소리 보여줘. 야, 소리 보여줘. 없는 소리.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우리 팀장님 네 먹는 거 보고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하. 오. 아, 진짜. 에이, 방송 꼬마, 이씨. 뭐 어떻게 끄지? 그치? 아,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네, 어떤, 그, 아, 야, 이거 빨리 먹어. 온몸 방송이요. 이제 마지막 클로즈는, 예. 태아가 라면 호로록 하는 소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 뿅!